3학년 재학 중인 곽범서입니다. 무역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훈입니다. 우리 학과 장점으로는 무역학은 사회과학 분야의 종합적인 학문으로서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법학, 사회학 등 종합적인 학문을 아우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좀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무역이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기초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는 산업 수찰, GDM 등 다양한 대외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찍 무역 실무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과 재학생들은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무역회사나 여러 기업체들에 이제 취직을 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을 준비를 해서 관세청에 들어가거나 영어나 제2외국어를 공부를 해서 푸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역학과란 드림스컴 트루이다. 무역에 대해 무지하고 추상적이었던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준 최고의 학과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대학교 무역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은웅이라고 합니다. 무역학과의 인재상은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문 무역인, 기업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국제 경영인, 성과를 지향하는 무역인,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인입니다. 제가 학과장으로서 예비 시생 학생들에게 원하는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두 번째, 언어 능력. 세 번째,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입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주어진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했다면 대학에서는 제시된 주제와 방향을 가지고 그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언어 능력입니다. 무역학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도 거래를 합니다. 이때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에는 타 국가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통해 무역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인데요.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기회 포착과 위험 회피에 대한 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비 신입생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건데요. 우리 학과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으니 우리 학과에 오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